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 식사동에 있는 돈가스집 홍익돈가스에 방문했습니다. 홍익돈가스는 동국대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매장 뒤에 넓게 주차 공간이 있어 차를 갖고 방문하기 편리합니다. 테이블 15개 정도 규모의 매장입니다. 메뉴는 돈가스, 우동, 파스타, 음료가 있습니다. 매운 돈가스와 볶음 우동을 주문합니다. 주문한 지 10분 정도 지나서 음식이 나왔습니다. 커다란 접시에 볶음 우동이 깔려있고 그 위에 돈가스가 있습니다. 돈가스 위에는 매운 소스가 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 샐러드와 단무지, 밥입니다. 깍두기입니다. 국물입니다. 먼저 돈가스를 한입에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돈가스를 자르면서 아래에 있는 면이 같이 잘라집니다. 돈가스를 한입 크기로 자른 모습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소스가 매콤합니다. 우동면을 감아 먹습니다. 볶음면이 잘 삶아져 탱탱하게 씹힙니다. 돈가스입니다. 튀김이 바삭합니다. 우동을 떠먹습니다. 우동면이 부드럽게 씹힙니다. 깍두기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드레싱이 상큼합니다. 밥입니다. 향김 식은 밥입니다. 돈가스입니다. 고기가 부드럽습니다. 우동입니다. 돈가스에 소스를 듬뿍 발라 먹습니다. 밥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돈가스입니다. 단무지입니다. 다시 돈가스입니다. 돈가스 아래에 있던 면을 모아서 떠먹습니다. 깍두기입니다. 밥입니다. 돈가스입니다. 국물을 마셔줍니다. 면이 잘게 부서져 젓가락으로 집어먹습니다. 다시 돈가스입니다. 깍두기입니다. 양배추 샐러드입니다. 단무지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우동을 거의 다 먹어갑니다. 깍두기입니다. 돈가스입니다. 단무지 마무리입니다. 밥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샐러드 마무리입니다. 깍두기입니다. 우동을 젓가락으로 집어먹습니다. 밥입니다. 돈가스입니다. 우동입니다. 다시 돈가스입니다. 국물을 마셔줍니다. 밥 마무리입니다. 우동 마무리입니다. 돈가스가 두 조각 남았습니다. 깍두기 마무리입니다. 돈가스 마무리입니다. 국물 마무리입니다. 홍익돈가스 돈가스 후기는 빈 그릇으로 대신합니다. 홍익돈가스는 다양한 돈가스 메뉴를 맛볼 수 있는 체인점입니다. 주차장이 넓게 구비되어 있어 주차를 하기 편리합니다. 돈가스의 튀김이 바삭하고 매운 소스와 잘 어울립니다. 우동은 잘 볶아져서 탄력 있는 식감이 좋습니다. 세트 메뉴로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합리적입니다. 다른 메뉴를 먹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